가물이에요. 가물이라기보다는 신기가 좀 있으신 분. 그리고 본인이 신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다니시고 다른 분을 점을 보러 다니시. 아, 본인이 주장에 점을 보러 다니시. 아니, 그러니까 뭐 말이 점인 거지. 이렇게 맞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. 아. 그래서 쓴소리. 그렇지. 본인의 악가름이 있어서 조금 주춤하셨던 케이스. 그래서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업으로 신을 이제 업대감으로 모신 거죠. 네. 진짜 희한한 게 구탄 날 저녁부터 대박이 났어. 대박이요? 응. 모텔이 미어 터졌어요? 9시 됐는데 방 다 찼습니다. 평일인데. 아, 어디서 관광차 다 나왔나? 그 주에 일요일인데 2시 반 되니까 벌써 뭐 방이 한 4-5개 빼고 다 차고. 아. 그리고 연속의 행진이어서 본인도 신기한 거야.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사람은 아닌데 돈으로 많이 까먹었었어요. 많이 해오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. 그리고 남들한테 자꾸 이제 내 자기를 챙기는 것보다 남을 챙겨주는 거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의 행진이었죠. 무슨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. 그리고 귀가 좀 얇아. 그리고 말과 동시에 추진력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컨트롤을 해주겠다. 그리고 업으로 할머니를 모셔라. 그래서 모신 날 저녁부터 막 지금까지. 저번에는 낮에, 저번 주 월요일이었을 거야 아마. 월요일이면 아니다. 7월 5일 날이었나 봐. 낮에 2시 반에 전화를 통화를 나랑 했어요. 2시 반 됐는데 벌써 예약 다 차서 방이 없대. 정말로. 와, 무슨 구슬 한 거였죠? 그러니까 이제 업대감을 모신 거죠, 할머니는. 아. 이제 그러니까 본인 신기를 이걸 우리처럼 풀어먹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사업으로 돌려서 받아 모신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잘된 케이스. 근데 지금도 뭐 이것저것 할까 손 대볼까가 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자꾸 저랑 꾸준히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왜. 그거를 안 하면은 여기저기 계약을 빵빵빵 하고 다녀서 성사가 안 되면 그 계약금 날리는 경우. 날려도 그만이니까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컨트롤을 내가 해주니까 더 이제 사업의 진전이 조금은 더딘가 반면에 제대로 된 거를 하나를 몫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지. 근데 안 되던 장사가 진짜 대박이 터졌어. 그래서 본인이 놀랄 정도로.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이야. 내가 이럴 줄 알았어가 돼, 본인은. 왜 선생님 덕이 아니고? 아니, 내 덕은 아니죠.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니면서 점을 봐도 확 끌리는 데가 없었대요.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느꼈대. 그래서 구슬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기도 잘 맞았고 운 때도 잘 맞았고 또 나랑도 사대가 잘 맞았기 때문에. 근데 정말 붙어서 성불은 정말 빨리 봤어요.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거든요, 구슬. 여태까지 하시고 실패하신 분은 없었어요. 눈에 보이는 성불이라는 거, 뭐 금전이 확 떨어지는 건 아까 그런 경우. 근데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.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, 지금. 뭐 송사에 있어서 지금 잘 풀어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.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 잘 자리 잡아서 또 다음 주에 계약 쓴다고 전화 오시고 이런 거 좀 많아요, 그런 게. 사업적으로 좀 잘 풀어주시네요. 운때를 잘 본다고 봐야 되나. 그렇게 시기가 아니니까. 그리고 뭐 물론 다 구슬하면야 다 좋지. 근데 정말 급하게 가실 분들 있어. 정말 이거는 하고 나면 대박이 터지겠다. 그런 분들. 그런 게 딱 보이는 건가요? 그렇죠.
진짜 뭐 어떤 분 좀 유명하신 분 그분도 아직 지금 ING지만 좋게 풀릴 거예요 그분은. 좀 유명하신 분 하나 있어. 연예인? 아니 사업가? 무다? 정치 정치 정치인? 아 얘는 들었던 것 같은데. 그분 그분 그분도 지금 아직은 ING지만 하시고 일하시고 지금 한 열흘 만에 쏙 들어갔어요. 쏙 들어갔고 사업적인 거 근데 은근히 또 사업적인 거에서 제가 많이 손을 대는 것 같아요. 송사 사업 이쪽 그리고 이거 다 그런 것 같아요. 제일 많아 사업적인 거. 근데 전화해서 아우 뭐, 아우 힘들어 이 소리는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. 진짜 컴플레인 들어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힘들죠. 힘든데 뭐 자손들을 위해서 비는 거야.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촉혀주는 거 막 비는 거 그리고 뭐 시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빌어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업적인 거에서는 이 사람 캐치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어떤 분은 초만 켰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를 뒤흔들만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막 여기저기 투자가 온다고 전화가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. 진행 중인데 다음 주에 발표하고 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서. 왜냐면 15년 정도를 계속 안 됐었거든. 사업 아이템이.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만한 일이라서 지금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마지막 지금 마지막 남았어요 다음 주. 그거 딱 하나. 어차피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1등을 하면 이제 상금이 조금 큰 거 근데 지금도 해서 진행 중이기는 해요. 그거 뭐 그게 1등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거는 아니에요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인이 점을 봐서 나한테 없는 돈에 끌어서 초를 키고 이게 발표돼서 1등이 되고 상금을 받고 또 여기서 1등이 되고 상금을 받고 이게 되니까 그분 어머니까지 인사를 전해요 저한테. 아. 정말 감사하다고. 왜냐면 십몇 년을 가지고 그거를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. 그래도 끈기가 있으시네요. 10년 동안 한 가지만 고집하시고. 박사시거든요 그분이. 그래서 뭐 이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운때가 잘 맞았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오셨고 그거를 또 제가 줄을 잘 잡아줬어요. 사실적으로 이렇게 날짜가 그날이면 좋다 아 조금 안 좋은데 요런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. 계약서를 쓰고 누구를 만나 미팅하는 날짜까지 잡아주면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. 그 날이 일진이 보면 그런 거를 좀 말을 잘 들었어 그분은.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한테 촉값 올리라면서 막. 그래서 진짜 비는 데는 장사가 없어. 맞아. 굿하고 땡이 아니니까. 굿을 하고 나서도 이루어지라고 계속 기도를 한다고 들었어요. 그게 자식이도 때 하는 건가요? 자식이도라고 딱 명목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촉해놓는 것도 다 기도예요. 저 초가 그때 초 왜 봤잖아. 뭉개진 거 사진 보여줬잖아요. 뭉개지는지 초에 꽃이 피는지 저 다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초를 키고 끄면서 들리는 말들 보이는 형상들 이런 거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. 굳이 뭐 막 자식이도 때 뭐 징을 두들 이게 아니라 아침에 여기 죽 계신 분들 다 오늘도 하루도 화이팅으로 훅 쳐들어오는 말들.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물론 막 비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법당으로 와서 눈길 한번 주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손님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초를 키구나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을 해 나는. 그래서 키고 끄고 정성 이 정성 드리는 거 그리고 이 초를 키면서 나비선녀가 빌어줄 거야 라고 믿는 강한 거 되게 중요해. 맞아요.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잃지 않는. 그럼요. 그래서 저번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산까지. 갑자기요?
아니 나를 잡았어. 요즘은 나를 못 잡으면 기도를 못 가.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확실히 기도는 갔다 오고 나면 틀려. 그래서 나 기도 좀 가고 싶다고. 나 기도 좀 가고 싶다.